사장님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만사형통하세요. 하시는 일 아주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여러 사장님들 저 무병장수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무병장수하세요. 아이고 여러 이사님들 설상가상하세요. 여러분 설상가상하십시오. 예. 좋은 얘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우리 양 이사님도 이제 예년과 마찬가지로 안한무인 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 이사님의 훌륭하신 말씀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 그나저나 말입니다. 예. 이 대망의 무진년을 맞이해서요. 예. 이 지난해 보면 그 김이사하고 엄이사가 서로 그 어려운 관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그 비룡이 대외적으로 좀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그 뜻을 모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화합합시다. 아이고. 예, 화합합시다. 우리 뭉칩시다. 옛날로 돌아갑시다. 예. 아이고, 좋았습니다. 아, 저도 오늘 아침 문득 거울을 보니까요. 예. 많이 늙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 오늘부터 금년에는 바른 말 하고 살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아부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미사, 그 아주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살면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맞아요. 남은 여생을 이제 바른 소리만 하고 살겠습니다. 예, 아부하지 맙시다. 우리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동안 보면 좀 비굴하게 살았어요. 앞으로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머리도 자르고 면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앉아 앉아. 그래, 저 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래 어저께 그 정월 초하는데 뭐 좋은 꿈들 좀 꿨어? 예. 저 회장님, 간밤에 제가 꿈속에서 외나무 다리를 긁느다가 강에 빠져서 막 사경을 헤매고 이렇게 헛덕이는데요. 어미사가? 예. 그 유람선을 타면서 대풍 최회장이 지나가길래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는데 장인에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그때 해맑은 회장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회장님 위험합니다 그랬는데 회장님이 오셔서 손을 쫙 들으니까 강물이 둘로 갈라지면서 웬 아스팔트가 나오지 뭡니까? 시체가 유유히 걸어놨습니다. 회장님은 꿈속에서도 저의 은인이십니다. 댄! 우리 어미사 언제 봐도 정말 믿음직해요. 아이 김이사 또 왜 그래? 회장님, 저도 어제 정월 초하는 날 꿈을 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님은 없다 하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드디어 꿈속에서 탁 나타나시더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예. 내가 너한테 이제서야 얘기를 하니까 너희 아버님은 지금 모시고 있는 비룡그룹 회장님이시다. 그래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앞으로 회장님을 아버님 같이 옆에서 보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네가 무슨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버님이라니. 내가 금년 안에도 내 친자식처럼 보살펴 줄게. 회장님, 저도 어젯밤 회장님 꿈을 꿨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앉아있지. 그래. 아닙니다. 이번엔 정말 틀림없습니다. 그래, 뭐야. 회장님이 깊은 연못에 빠졌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대풍 최 회장을 데리고 나타나더니 이 회장이 네 회장이냐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또 한강그룹 최 회장을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이 회장이 네 회장이냐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회장님을 데리고 나타나면서 이 회장이 네 회장이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막 부인을 했더니 회장님이 영원히 물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구 웃다가 깼습니다. 회장님 저... 아! 깜짝이야!
아이고, 이 양이야 이거? 저요? 모두들 왜 나만 미워하세요? 아이고, 정말 애정이 식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정 떨어져. 회의해! 아, 아 잠깐. 회의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새해 뭐 줄 건 없고 이거 내가 한 5일 걸려서 쓴 거야. 이거 하나씩. 자, 음접시다 크게 액자 해가지고 하나씩 걸어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아니, 저 회장님, 어. 이 가화마사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가화만사성이지 왜 마사성이야? 저 마자 아닙니까? 밑에 니은 있잖아. 안 보여? 가화만사성 집안이 이런 뜻이야. 엄미사, 엄미사. 아이고 조심해요. 회장님. 아이 왜 그래? 여기 말 맞자가요.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아이고 꽉 잡아요, 꽉 잡아요. 어, 불시체가 살아 있습니다. 원래 좋은 거는 살아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 여기 저 볼펜으로 뭐 만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내 호야. 호. 아니 이건 저 한용우님 호 아닙니까? 호가 이뻐서 내가 좀 쓰기로 했어. 회장님. 그 저한테 주신 거에는 육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 그건 내 여름호. 계절마다 호가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 회의하자고. 예, 액자에서 잘 듣겠습니다. 그래, 그래. 회장님, 이거 새 벽두부터 큰일 났습니다. 아니, 뭐야? 그 미국에서요, 이번에 저희 나라에 호텔용 수입 쇠고기, 또 양담배, 생명보험 등 시장을 개방하라고 그 압력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무역 보호 조치를 단행하는데 그 보복이 우리한테 오는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 말이야. 덩치도 이만한 나라가. 가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란 말이야. 그 꼭 무슨 우리한테 뭘 팔아야 돼? 에이구. 그러자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저, 회장님. 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저희 비룡에도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어. 이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에 그 수익 개방 허용을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야? 정의사! 아니 무슨 얘기 그렇게 해요? 회장님, 자금에 농촌 경제에 부채라든지 그런 쇠고기나 우유가 남아도는 이런 실정에서 호텔용 수입 쇠고기를 들여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담배 같은 걸 들여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 말이야. 회장님, 이 수입 개방 조치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애국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이 수입 쇠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고 생명보험 가입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양담배 안 피면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비서, 그 담배 있으면 한번 줘봐. 이, 네, 이 좋은 담배입니다. 이 국산 담배. 이거 우리 체질에 딱 맞게끔 만들어놓은 이 담배를 놔두고 최고입니다. 왜 이런 담배를 놔두고 이런 양담배 같은 이런 담배를 피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김양구 사장 그 양담배 어디서 났어? 이리 줘봐. 이게 그 양담배라는 거구만. 이거 하나인가? 아니 회장님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열어가지고 자! 다 올라와! 이거 멋들하는 짓이야? 어?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게? 이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 시장 개방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아니 우리가 우리 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걸 사랑해주나? 어? 이러니까 우리 이 국산품 애용이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턱이 있나? 이거 정말 문제야. 어? 풀어놔도 그만이지만은 우리가 그 외국 상품을 안 써야지! 어쨌든 이 국산품 내용 문제 이거 새해부터는 잘 될까? 맡겨주십시오! 어쨌거나 오늘 이거 정초부터 너무 이거 회의 길게 하지 말자고 또 내일은 우리 집에서 밥들이나 같이 한번 먹자고 응? 어? 예. 어, 변호사님들 회장님께 가실 겁니까? 아니 엄미사. 아니 그거 우리가 안 가면은 진로하실 텐데 가야지. 난 새해부터 그렇게 아부하면서 안 삽니다. 난 안 가요.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가서 굽실거리고 아부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 정말. 가능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어미사는 이 어제 회때 안 온다르더니 정말 안 왔군요. 아, 그 참 어미사 나 이거 부럽습니다. 그 고든 성질하며 그 나랑 라이벌 관계라도 나 그 어미사 이런 것만큼은 정말 쳐주고 싶습니다. 아, 대단한 양반이에요. 아이, 그만 우리도 이거 어미사처럼 안 올 걸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아니, 괜히 온 것 같아요. 예. 이왕 온 거니까 얼굴이나 그냥 뵙고 들어들 갑시다. 예. 자, 회장님! 회장님! 어이구, 저희도 왔습니다. 아이, 아이고, 빈손으로 오지 뭐 이렇게 다 왔어? 아니, 신년입니다. 자, 회장님. 근데 저 어미사가 안 왔습니다. 저희 가슴이 좀... 그 회장님, 어미사 그 사람 그거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아, 여기 아는 거 보면 모릅니까, 회장님? 아, 맞아요, 회장님.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는 이유가 없어요, 그 어미사. 어미사가 왜 어때서 그래? 어미사! 예, 회장님. 아, 이거 봐요! 아, 위더런 찾아뵙는 사람들이 일찍 다녀야지. 난 벌써 어제 와가지고 인사드리기 없어 잤어요. 회장님, 화장실 청소 다 했는데요. 이 나무 어디다 쓸까요? 아, 그 뒷마당에 심어야지. 예, 아, 예. 자, 들어가자. 그러니까는 더 새해도 잘 해봅시다. 예. 가발도 여러분들이 왔는데 상태가! 오셨어요. 아이고, 이 도련님 상태가. 이 정초에 어른들이 왔으면 세배를 드려야지. 아니. 애들 교육은 또 그게 아니에요. 세배 드려. 그 어른들 아니? 합동으로들 하겠어요. 아이고. 이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 상태가 또 예의가 말라요. 자, 그 도련님한테 그 세뱃돈이라도 좀 5,000원짜리 하나씩. 5,000원짜리요? 만 원은 줘야지요. 상태가 이 이사님들이 그래도 이 통이 크신 분들이야. 뭐 시시역에는 저 세뱃돈 안 줄게다. 수협 보냅시다.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여기 있습니다. 저 김이사입니다. 이거 어느 분 거예요? 정이사 겁니다. 겁니다. 기억해 두겠어요. 우리가 말이야. 네, 형. 절 받으십시오. 아니, 세배를?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양이가 절 들었구만. 아이, 몇 번 하는 거야? 집안차! 아이고, 이가 천한 말하지. 저는 왜 두 번 말해? 에휴. 그러잖아, 이거 시장 가지? 예. 넣어야지. 상태가 상쾌가 상 좀 가져와. 아이고, 갈비 굽는 냄새가 좋습니다. 예, 얘는 이 따끈한 정조리도 말이야. 아니, 먹어요. 아니, 회장님, 이게 다 나온 겁니까? 이게 다야. 아니, 근데 다 무슨 나팔이 맺혔습니까? 이게 요즘에 그 보통 사원들이 먹는 거야. 아이고, 잘 드셨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저 오늘 유신 한번 놀지.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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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예. 이거 24번째 나 혼자 먹으니까 이거 미안해요. 회장님 그 저한테 5만원 빌려가지고 하시더니 어느새 이만큼 됐습니다. 돈은 잃었을 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 세모까지 나왔지? 예. 이제 하나 더 던져야지. 아니 회장님 저 도자기 말입니다. 저 어느 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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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럼 네모지. 예. 네모에다가 도. 도. 그러면 네 개를 엎어서 도로 가요.
아, 예. 예. 내 동이 한꺼번에 가는군요. 자, 이제 정의사 차례야. 예. 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야! 보다! 보다! 정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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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조용히 해. 아, 그 남의 집에서 왜 이렇게 따더라? 도만 나면 잡아요. 뭐 나왔어? 에? 뭐가 나오면 돼요, 뭐 이제? 도만 나면 다 잡아요. 도하고 못 쳤죠? 예. 뭐하러 뭐부터 나요? 도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도, 개, 걸, 윤, 모 아, 돌아. 이렇게 해서 대답을 걸 피해가야죠? 회사님을 몰라보려고 해요. 그래, 아주 그 말을 잘 썼어. 이게 정석입니다. 자, 이제 내 차례지? 예. 아유, 저 이게 뭡니까? 아이고, 뭐. 아이고 뭡니다. 아, 자, 이거. 자, 이제 개만 나오면 이제 끝나는 예, 예. 거지? 아이고! 아이고! 자, 이리죠, 이리죠. 이리죠.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예. 현금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돈들 없어, 이제? 다 없습니다. 없어? 2,000원 차비만 남았습니다. 2,000원 남았어? 예. 2,000원짜리 한 번 더 해요. 아, 이거 차비예요. 아, 그래? 예. 그러면, 아이고, 돈들도 없는 사람들하고 나 안 놀아. 그래가지고, 골프나 한번 칠 테니까. 가서 놀다 가. 야, 저, 토큰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아이고, 차비. 나 1,000원만 빌려줘요. 가만 있어. 아이고. 아이사. 엄미사. 이걸 빠뜨리고 갔어요? 아이고, 이거 아주 횡재해요. 차비 주세요. 차비 나눠드릴게요. 아, 네. 가자. 아, 가자. 운수 대. 이불 밑에 말이야. 내가 돈을 좀 넣어놨는데 이거 어디 갔지? 아, 엄미사 드려요. 아까 뭐 좀 주세요. 여기 있던. 아, 드려. 여기 있던 2만 원 어디 있어? 예? 2만 원. 아, 여기 만 원 있었습니다. 2만 원 있었어. 아, 여기 이사님들 그 만 원인 거 맞잖아요. 아, 2만 원이에요. 2만 원. 처음 자는 사람이 말이야. 뒤로 줘. 만 원 드려요. 만 원 더 내놔. 맞아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에요. 저 사람이 회장님이 카드 되죠? 이거 어느 은행 거야? 한강은행 겁니다. 아, 우리 집이 그 가맹점이야. 상태가. 상태가. 누구셨어요? 이거 한강은행 건데 돈 안 카든지 잘 보고 마을 장난 끌어들여. 그러면 돈들 없지? 난 돈 없는 사람들하고 안 논다. 자, 여기서 놀아요. 아이고, 우리 비룡 그룹의 회장님이 저러시니 우리 비룡 잘 될 턱이 있나.